고양이 마리오라고도 불리죠. 여기에다가 페널티까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르고 있는 거 보이죠? 오늘은 저 버튼을 안 누르고 진행할 겁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왼쪽으로 가지 않고도 쇼분의 액션을 깨는 것은 가능한가? 장애물들을 피해가면서 저 멜론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보러 갑시다. 첫 스테이지는 쉬울 거예요. 아니, 쉬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맞지. 왼쪽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생각보다 제약이 많은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멈추기가 힘들어요. 약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게다가 체크포인트가 왼쪽에 있으면 저걸 가질 수도 없으니 엄청 피곤하죠. 그리고 엄청 많이 죽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첫 스테이지부터 문제가 생겼네요. 그때 바로 옆 지점에 계단이 있는데 문제는 저 계단 끝부분에 조랭이 떡 같은 친구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저거를 피하려면 왼쪽으로 몸을 피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왼쪽으로 못 간다고 했었죠. 아니 좀 어이없긴 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가지고 뭐 점프가 갑자기 높아져서 저걸 넘어가던가 혹은 가속을 내가지고 저걸 다 지나갈 수 있던가 뭐 그런 걸 기대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안되더라고요. 챌린지는 끝났습니다. 쇼번의 액션 못 깨요. 이제 끝! 은 아니고 이렇게 끝나면 좀 지루하니까 이제는 이 게임을 깨기 위해 왼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횟수를 기록하겠습니다. 아까 그 구간 있죠? 이제 거기서 왼쪽으로 한번 움직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왼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횟수가 딱 한 번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니 이 게임이 너무 사악해. 마지막 깃대에 레이저빔을 넣은 것도 모자라서 깃대를 바로 건들면 저기 위에서 아래로 나타나 플레이어를 죽인다니까요? 어쩔 수 없지만 왼쪽으로 다시 가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아까처럼 낮게 점프하면 망해버리니까 왼쪽으로 피할 때 딱 저기까지만 착지해가지고 그대로 가속에 내서 점프하면 이 깃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깃대는 왼쪽에 있죠. 아휴 진짜 나한테 왜 이러냐. 그리고 이게 아직 첫 스테이지라는 게 믿겨집니까? 이 게임 뭔가 상치 않네요. 이 스테이지에서는 난이도가 상승할 거예요. 한번 가속을 내기 시작하면 멈추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예 천천히 가거나 컨트롤을 잘해서 적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찍은 뒤에는 문제의 구간이 하나 생기는데 저 위에 벽돌 보이죠? 우리의 뚝배기를 깨기 위해 내려올 겁니다. 빠른 점프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하고 벽돌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 왼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가면서 장애물들을 피해가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하면 쉽게 깰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잘못했다가 파이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수고하세요. 스테이지 3이 시작되면 저기에 물음표로 표시된 오브가 있는데 저거를 건드려야 이 구간을 클리어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구조는 또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네요. 아니 왜 이러냐 나한테. 나중에 길 가다 보면 이 물음표 상자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너무 허둥대서 앞으로 가버리면 저거 밟을 수 없으니까 조심하세요. 저 체크포인트는 가질 수 없습니다. 다행히 뒤에 있는 체크포인트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가지면 여기서 시작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럴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는 제가 있는 그 위치 그대로 점프하셔서 레이저빔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주시고 등껍질을 오른쪽으로 찬 다음에 깃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망의 마지막 스테이지! 마지막 스테이지답게 난이도도 그에 걸맞습니다. 우선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침착함이에요. 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죽기 십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문제의 구간이 있는데 저기 위에서는 쿵쿵이 고양이가 내려오고 오른쪽에는 파이어바가 있습니다. 파이어바는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피하기 어려우니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겠네요. 저 구간은 투명 블록이 존재해서 왼쪽으로 몸을 틀었는데 왼쪽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과 운이 잘 따라준다면 오른쪽으로 쭉 가도 될 것 같긴 해요. 이 뒤에 구간도 침착하게 플레이만 하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구간인데 세 번째 블록을 치면 아까 그 분량대가 나오거든요. 타이밍 맞게 왼쪽으로 뛰어서 저 분량대를 건드려 저 위로 던져준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쭉 가시면 멜론을 가져가 이 게임을 클리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왼쪽으로 가는 버튼을 한 번도 누르지 않고도 쇼본의 액션을 깨는 것은 가능할까요? 아,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좀 많이 눌러야 해요. 첫 번째 스테이지 1부터 기대에 있는 쪽에서 왼쪽으로 3번 움직여야 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는 딱 한 번, 세 번째 스테이지에는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성 스테이지에서는 무려 3번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9번은 왼쪽으로 이동해줘야 게임을 클리어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우 슛. 지난번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코인을 한 개도 안 갖고 클리어 한 것에 성공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르네요. 저도 여러분만큼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여러분, 만약에 제 구독자가 2000명을 달성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 수가 5000개 이상이 되면 쇼본의 액션2도 이 챌린지대로 진행할게요. 아,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진짜. 이제 끝!